난 전학생이야. 야, 나이 모르겠다니. 계속 들어보자. 안녕. 우린 풋풋한 18살로 다시 돌아왔고에서 전학온 너희들을 만나 너무너무 설레는 김하늘. 너희를 만나서 너무너무 신난 윤상현. 너희를 만나서 너무너무 행복한 이도현이야. 자, 저 우리 선배님, 우리 김용건 선배님 일어나셨어요. 우리 김용건 선배님. 선배님! 하여간 너희도 조용하고 있어봐. 하늘이하고 나하고의 추억이 있어. 오? 하늘이가 처음 오디션을 봤을 때 내가 심사위원이었어. 안 뻥치지 마! 브로스 멤버였어? 무슨 오디션을 봐? 아니. 스톰 모델 선발대회에 이제 오디션을 받고. 스톰 이기지? 그때 내가 이제 심사를 했거든. 왜? 형이 왜 심사를 해? 나는 가수를 뽑기 위해서 나는 이제 심사를 갖고. 하겠다라고 했고 그 브랜드에서는 모델을 뽑기 위해서 심사를 했고. 근데 내가 진짜야? 그때가 너무 기억이 나는데 내가 듀스의 김성재 씨를 너무너무 좋아했어. 맞아, 진짜. 좋아했는데 친구가 어느 날 야, 너가 좋아하는 김성재 사진 있다 나한테 그러는 거야. 그래서 야. 내가 너무 좋아 이러는데 그 밑에 스톰 모델을 뽑는다라는 딱. 그래서 정말 만나보고 싶은 그런 꿈이 있었어. 그래.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1차 모델은 김성재 씨와 이재니 씨, 김남진 씨 이렇게 모델이었고 2기서부터 이제 심사를 본 거야. 거기에 이제 하늘이가 나왔고 내가 형이 하늘이를 뽑았어? 내가 가장 높은 점수를 줬어. 난 저 친구를 무조건 가수로 시켜야 되겠는 거야. 아, 그럴 뻔했어. 실제로 보고? 그냥 요정인 거야, 요정. 와, 누나 상민이 형이 캐스팅했으면 브로스에 갔었겠다. 아니, 아니, 하늘이가 노래를 잘해? 아, 못해. 노래를 못하는데 어떻게 가수를 해? 야, 그 당시에 여원이도 노래 잘 못했어. 여기서 여원이가 왜 나? 여원이가 얼마나 잘하는데? 아니, 그러니까 여원이는 연기자가 되고 싶었어, 여원이도. 근데 이제 여원이는 너무 가수로서 꼭 필요한 캐릭터인 거야. 여원 누나 또 나오겠다, 깜짝 놀라서. 팀에. 그러니까 왜냐면 그 당시 내가 제작자니까 봐봐요. 그러니까 그 회사 측에서는 보고 있어요. 하늘아, 미안한데 그냥 대충 고맙다고로 끝내면 안 돼. 이야기가 길더라도 이해해줘. 그래서 내가 가수를 시키길 원해서 사실은. 그래서 이 친구한테 노래를 시켜도 노래를 안 해. 춤을 시켜도 춤을 안 춰. 모델 할 사람한테 자꾸 노래하라고 그러고. 하늘 오디션을 보고 합격을 했어? 모델이 됐니? 그날 합격. 바로 점수 받았고. 첫 오디션은. 너무 좋았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어.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스톰 모델 그 포스터는 굉장히 진짜. 안 돼. 한 친구야. 그러면 안 되지. 안 돼.